11월 대선을 앞두고 아태법률센터가 아시안 커뮤니티의 선거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서영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시안 인구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센서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아시안은 지난 10년 새 33% 급성장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덩달아 높아져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의 투표권 행사는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 참여 때문에 그 영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민족학교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힌 데 이어 아태법률센터가 범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투표 참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o we will have videos on YouTube. We will have the traditional Asian media covering our efforts. We will have phone banks where we have callers speaking in Korean to call voters in language at least two times. 아태 법률센터의 이 캠페인은 한인, 중국, 일본계 등 9개 이민자 커뮤니티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광고, 유권자 전화 캠페인, 투표 당일 통역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또 이번 선거에서는 판매세 0.25% 인상과 부유층의 증세를 근간으로 하는 주민 발의한 30 지지 캠페인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태법률센터와 민족학교 등 아시아 권익단체들은 프로포지션 30이 통과돼 56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돼야 주립대를 비롯한 공교육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강세현입니다.